풀박차 가다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시로 바뀌었다. 황색으로. 그런데 아이씨 아우와 후방용선 같이 네 황색 아직 황색 통과된 빨간불 이야 여기요 언제 황색인가요? 아직 이때 황색 정지선 한 1-2m 뒤에서 그리고 아직까지 황색 교차로 지나고 저 횡단보도 지나고 정지선 지났어요 정지선 여기 교차로 다 건너갔어요 아직도 황색 그리고 난 다음에 이때 빨간색 근데 저 뒤에서 앞에 전방 주시 아니 저 앞에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데도 그냥 여기서 나옵니다 이 차 신호만 보고 근데 아까는 왜 안 나왔어? 요 차가 지나갈 때 이때 바뀌었는데 요 차는 봤나 봐요 요 차는 예 요 차는 봤네요 어쩌란 말입니까? 요 차는요 나는 신호 보고 유턴했어 좌회전 신호 때 유턴할 수 있는 거잖아 나는 신호에 따랐을 뿐이고 풀박차는 너는 황색불에 멈추지 않았잖아 대부분에서 무조건 끼익 하라고 했는데 안 했잖아 너 신호 위반 나는 정상 너 100%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풀박차 100% 잘못입니까? 풀박차가 더 잘못입니까? 유턴차가 더 잘못입니까? 유턴한 차 100% 잘못입니까? 풀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유턴차 100%라는 얘기 80% 이건 잘못 누르신 거라니까 유턴차가 더 잘못이 20% 불박차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박차가 이게 불박차 운전자 입장에서는요 다시 보실까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이때 이미 정선 넘었다 생각하는 거죠 대부분 판결이 이 교차로 기준으로 해서 아직까지 저 교차로에 조금만 들어갔으면 통과 그렇지 않으면 급제동을 하는데 아 일반적으로 여기서 어떻게 급제동하죠? 그러면 여기 쓰겠죠 그럼 여기 있는 차들 못 가죠 예, 좌회전 못 하죠 그럼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아까 그 차는 좌회전 차들이 쭉 빠져나가고 그리고 자기 시야가 확보됐을 때 들어와야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요? 저는 이 차 100%에 옳겠다는 의견인데요 경찰은 불박차로 가해 차량을 했답니다 그 신호 위반은 아닌 걸로 그렇게 처리는 됐대요 아 상대가 신고 접수했다고요? 경찰에서는 신호 위반 처리는 안 되었지만 황색불 진입이라 가해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경찰에서 가해자로 처리했더라도 민사에서 꼭 백대빵 받으세요 보험사에서 소송 진행했대요 분심이 없이 어떤 결과 나왔을까요? 9월 25일 날 와 불박차 70 불박차가 교차로 앞 정지선에 이르기 직전에 황색 신호로 변경돼도 그대로 직진했다 끼익 안 했다 다만 상대차도 좌회전 신호 켜지자마자 유턴했다 그래서 불박차가 70 상대가 30이다 예 교차를 통과할 때까지도 여전히 황색 신호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박차 끼익 안 했기 때문에 불박차가 70%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보험사는 항소 안 하겠대요. 이거 항소해서 한 번 더 싸워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불박차는 왜 항소 안 했나요? 질문자는 왜 보조참가 안 하셨나요? 항소는 안 하고 그냥 끝났다네요. 결과를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증거 없으면 항소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항소 안 했답니다. 추가 증거 없고요. 보조참가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나중에 영상 찍어볼 생각을 왜 못했는지 요거는 운전자 눈에는 이미 정선 지난 거 아 그건 뭐 뻔한 거죠 예. 실제 차가 있는 데서부터 4m 앞이 보이잖아요 그럼 저한테 영상을 올려주셨는데요 정선 지나치면 블랙박스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이렇게 예 블랙박스에는 정선 이게 보이지만 그러나 운전자 눈에는 이게 맞죠 근데 이거 내도 소용없어요 대부분은 요거예요 네모 박스 교차로 봐요 길이 이렇게 됐으면은 요 네모 박스 안에 차가 일부라도 들어가 있으면은 빨리 통과하고 그렇지 않아도 끼익 하라는 거예요 그 요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여기 오기 전에 신호 황색이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같은 이런 판결 이런 신호 위반 이게 어떻습니까 컴먼 센스 상식에 맞나요 앞으로 딜레마전 관련해서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각한 진짜 웃기는 그런 사례들이 그런 영상과 그런 판결들이 계속 올라올 겁니다. 대법원 판결이 뒤바뀌기 전에는 대법원 판결 뒤바뀌려면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야 돼요. 그게 뒤바뀌거나 아니면은 경찰청에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고치거나 황색불이 켜지면 멈춰라. 다만 안전하게 멈출 수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그게 바로 딜레마전이죠.